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는데요.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이 급부상했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테스트 나갑니다. 두 번째는요, 정치 문해력 검사인데요. 제가 제시하는 문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올린 SNS 게시물입니다.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 당을 지키겠습니다.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불출마는 또 아니시네요. 그게 바로 들어오세요? 네. 이거는 공천 신청은 안 하지만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요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이게 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뭐는 않겠다는 이야기는 뭐뭐는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세게 했어요. 근데 우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. 이 말이거든요. 그럼 뭐냐면 이혼은 하지 않지만 싸움은 계속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뭐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것만 빼고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우리 국어의 합법이라는 말씀이고 발표한 날이 28일이잖아요. 예. 29일부터 우리 당 공천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. 공천 서류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공천 신청은 안 하시고 그러나 전략 공천은 서류 접수 안 해도 되거든요. 예. 바로 그 문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. 전략 공천을 원하는 거다. 에? 저는 사실 이게 당을 지키겠습니다의 그렇죠. 큰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. 탈당이라든지 뭐 다른 정당을 개혁신당이라는 데 가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이 한마디 한 것으로도 나름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공관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알아서 공천은 좀 주세요.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. 김근식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서류 준비가 못했다? 뭐냐면 탈당은 아닌데 예. 의혹은 별로 없거든. 무슨 사실 말이에요?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후보 나가기 전에도 사실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 상당히 갈등이 많았 고민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갖고 마음을 내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겠다고 딱 출사표를 던지고 했는데 김은혜 수석이 국민의힘 경선을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김은혜 수석이 됐어요. 그때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랬어요. 저건 윤석열 대통령 자객 공천이다. 그래갖고 결국 김은혜 수석이 이겼잖아요. 그리고 그 절망감은 유승민 전 대표가 그냥 하늘에 닿을 듯한 절망감을 느꼈죠, 그때. 그래갖고 이번에도 달리 어떤 수가 없는 거예요.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는 거는 공천 주면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않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벌써 그게 의욕이 없으니까 명료함이 없는 거예요. 당내에서 역할론에 대해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.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 썰도 있었고 수원, 경기 남부, 종로, 뭐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오산 경기도까지 어떻게 보세요?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 보세요? 우리 핵심 당원 중에는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.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. 또 중도의 쪽에 소구력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당내가 그 선거라든가 큰 일을 앞두고 단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그것도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. 그 말은 출마를 하면 당에는 도움이 된다. 네, 출마를 하는데 당에 도움 되는데 험지로 보내고 이러면 당연히 안 할 거고 좀 안정된 지역으로 가시면은 그 나머지 지역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으로 선거 운동을 좀 다니시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선거 때는 빗자루라도 갖다 쓰라 그랬는데 유승민 같은 의원들을 왜 놀립니까? 몇 프로 차이로 이 당락이 결정되는 이 박빙이거나 경합 지역이 많거든요.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단합된 모습, 중도에 소구력 있는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다면 2, 3% 상승 효과가 있으면 큰 결과가 가져와요. 그러니까 험지 출마 이런 건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정치력들을 잘 발휘해서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고 선거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한테는 큰 플러스죠.
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고 답은 안 주시는 느낌인데요. 뭐 어디에 출마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. 그럼 내가 왜 얘기를 해요. 민주당도 아닌데. 아, 참나. 알겠습니다.